뭐 저는 그냥 지금 81년 여름부터니까요. 81년 여름이니까 31년 반 동안 교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늘 학교를 떠난 적이 없고 학교에 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말씀 지금 2시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수가 학교에서 책을 보고 하는 얘기죠. 현실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많다 이렇게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럴 때 이런 데 오면 꼭 제가 배우려고 이렇게 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한테 주어진 임무가 제가 생각하는 게 뭔지 좀 얘기해 봐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뜻에서 불러 주셨으니까 제가 준비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필균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제목이 이거예요. 지방행정과 시민생활. 그리고 이제 부제가 거버넌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한국에서는 이게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한 사람이긴 합니다. 제가.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제 서양에서 학계에서 이제 서양의 학계에서 먼저 소개가 많이 된 것이 언제부터냐면 90년대 들어섭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어떤 세계적인 학술 대회에 가면은 뭐 국제정치학회, 국제행정학회, 뭐 이런 미국 행정학회, 뭐 유럽 행정학회 이런 이제 학회에 가면은 거버넌스란 말이 빠지면은 이 대화가 안될 정도로 갑자기 거버넌스란 말이 막 그냥 대두가 되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이 이제 학술대회 큰 주제에 항상 뭐 무슨 뭐뭐 일테면 뭐 재정 위기와 거버넌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거버넌스란 말이 항상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거버넌스라는 의미도 그렇거니와 저 거버넌스의 이론과 저것이 한국에 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저거를 학계에다가 소개를 하고 또뭐 정부도 그렇고 이제 기회되는 대로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한 줄씩 나오는 걸로 제가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우선 제가 그 거버넌스 개념들을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굿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거버넌스에도 뭐 여러 가지 앞에 수사어가 또 많이 붙어요. 그게 이제 굿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고 또뉴 거버넌스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거버넌스라는 걸왜 한국말로 번역을 안 하느냐 이렇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거버넌스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놓고 2001년에 제가 행정학회장을 했는데 한국 행정학회에서 6월에 이제 학예학술대회가 매년 있어요. 그 학예학술대회 때이 패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저 토론 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버넌스를 어떻게 번역할 거냐를 가지고 한 시간 반 토론을 했어요. 그때 이제 교수들이 여기 이 대학 저 대학 교수들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지금 저 기재부 장관하는 박재완 장관이에요. 박재완 장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성균관대 저 행정학과 교수죠. 박재완 장그 교수 그 당시 교수도 오시고 뭐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토론했는데. 결론은 그냥 아유 그냥 당분간은 거버넌스라는 말로 쓰자 그대로 외래어지만 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버넌스란 말을 우리가 그냥 영어 사전 그대로 번역했다가는 저런 의미가 다른 의미가 되고 물론 이제 거버넌스란 말은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있던 말이에요 서양에서 그렇지만은 요즘에 쓰는 거버넌스의 의미는 그게 뭔가 특별한 이제 거기다 그 개념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말이죠. 본래 그리스 말이나 로마 시대에서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면
그 앞에서 뭔가 이렇게 지휘한다라는 뜻이 있었다 그래요. 이렇게 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의미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것도 19세기 말에 와가지고 또 21세기 지금 아 19세기 말씀 잘못 드렸네요. 1900년대 저 20세기 말이죠. 20세기 말에 얘기가 시작돼서 지금 21세기에 지금 막 그 확산되고 있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뭐 과거에 그냥 영어 사전에 나오는 단어라기보다는 거기에 뭔가 이제 특별한 의미가 가미돼서 지금 쓰이는 거죠. 우리가 쓰는 말들도 다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들도 조선시대에 쓰던 말하고 같은 단어라도 요즘에 쓰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거기 뭔가 자꾸 가치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뭐냐 하는 개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이제 지방행정. 뭐 제가 오늘 여기 시흥시에 와서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특히 지방 거버넌스의 문제점 또 제약 요인 뭐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핵심 명제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 행정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전에 뭐 시장님하고도 차를 한잔하면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이제 중앙에서 어떤 틀을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놔 있죠, 그죠? 참 뭐 지침이나 뭐가 다 있어가지고 그 틀 속에서만 이제 지방자치를 하니까 지방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를 좀 획기적으로 뭘 해보시기가 이제 제약이 따르는 거죠. 그런 문제가 이제 제일 큰 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또 이제 지역 불균형 발전입니다. 이거 이 말씀도 아까 시장님이 이제 김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제 시흥시가 100년이라고 그러죠. 100년이라고 아까 그걸 들었어요. 저도 여기 저는 옆에 시의 고향이 제 옆에입니다. 저 화성시가 제 본적지고 어린 시절에 그 수원시 화성시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시흥시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늘 듣고 이제 그러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이 자꾸 이렇게 조금씩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뛰어나갔는데 그거는 좀 뭔가 이렇게 개발할 여지가 있는데는 좀 튀어서 따로따로 만들고 여기는 이제 남은 이제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래 그나마 또 그걸 막 좀 개발을 하려고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중앙에 지침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별로 불균형이 심각하고. 또 하나는 그 중앙에서 이제 어떤 그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발전을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것이 애로사항이겠죠. 그래서 그러긴 해도 어쨌든 발전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뭐 여건은 여건이지만 하여튼 그 속에서나마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돌파하는 방법으로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거버넌스를 잘 운영하는 것이 이제 그 중 하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 지역 활성화에 의한 국가 발전의 필요성. 이제 그랬는데. 이제, 지역을 이렇게 균등한 게 발전시키는 거하고, 이제 균형 발전론하고, 그 다음에는 불균형 발전론하고는 이제 오랫동안 그 이제 논쟁이 있었어요. 뭐 서양의 나라들도 그렇고, 논쟁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균형 발전 또 이제 불균형 발전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뭐 계속 어떤 그런 이제 논쟁이 있는 거죠. 이제 불균형 발전을 우리가 생각할지는 아 당연히 균형 발전이 좋은 거고 균형 발전을 해야지 무슨 불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느냐 그럴지 모르지만은 또 불균형 발전이 또
좋은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확실히 있어요. 또 학자들도.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소개하는 여기 저 리처드슨이라고 하는 교수는 아주 대단한 학자예요. 세계적인 학자예요. 영국에서 영국 출신인데 영국에서 석사 학위만 있는 분인데 미국에 가가지고 아주 이 도시 및 지역 계획 쪽에 저 이 계획론이죠. 그러니까 도시 및 지역 계획학과에 계신 분인데 아주 그냥 세계적인 그런 대학에서 몇 군데 겸직 교수를 하실 정도로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고 석사학위만 있는 분인데 박사를 뭐 수없이 많이 길러내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분인데 이 리처드슨 교수가 한번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세미나를 했는데 불균형 발전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도 2007년이에요. 2007년에 와서. 2007년이면은 그 당시가 이 저 참여정부 마지막 해죠, 그죠? 근데 그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균형발전론이 이제 지배적이었었어요. 그 참여정부 때만 해도. 근데 불균형발전이 오히려 저 현실적이다는 거예요. 논리가 뭐냐면은 영국에서도 불균형, 저 균형발전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억지로 하는 거는 실패한다. 그리고 오히려 국가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불균형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국가가 발전한 다음에 그 일단 외부 외국으로부터 이렇게 가져 들어온 이제 자산을 부를 창출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재분배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이에요. 이게 일리가 또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아까 시장님은 이제 이 시흥시가 100년 전부터 있었던 그 시흥군에서는 이제 전부 좋은 데 다 뛰어내가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시지만 그래도 여긴 수도권 아니에요. 그죠? 예. 다른 도에 가면은 뭐 그 불만과 소외감은 말도 못 합니다. 예. 여기는 수도권이잖아요. 예. 수도권의 시흥시 아닙니까? 근데 일테면 이제 불균형론자들은 이런 거죠. 저 수도권이 우선 발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발전해야 된다. 예, 발전해서 일테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경쟁할 때는 한국에는 수도권하고 북경하고 경쟁하고 도쿄하고 경쟁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죠. 예, 일본의 동경도, 예, 도쿄도하고 북경권하고 이 수도권하고 경쟁하는 거다. 근데 수도권을 발전 못하게 하면은 그러고선 전부 균등하게 이렇게 발전한다. 그러면은 그는 외국의 그 동경도나 북경권에 비해서 상해나 이런 데한테 게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게임해서 안 되면은 결국은 외국의 자본이 안 들어온다는 걸 의미하고 부가 창출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불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분들은 일단 외국하고 경쟁해서 부를 창출하고 그 들어온 돈을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이렇게 배분하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이제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거는 어디까지나 균형 발전이죠. 그죠? 예, 우리가 어떤 지역을 가든지 전부 마찬가지로 그 수준의 문화적인 생활, 뭐 경제적인 수준 여기 다 균등하게 다 잘 살면 좋은 거죠. 그럼 우리 하나의 이상이죠. 이상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럼 지역의 활성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제가 이 저 파워포인트를 좀 이렇게 저 한 줄 한 줄 내려가는 걸 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이 여건이 그 잘 되는 서울시 같은데 사실 뭐 저도 서울 시민이지만은 서울시야 중앙에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서울시 자체적으로 뭐 모든 게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여건이 안 좋은 데로 갈수록 발전하기 힘든 거죠. 그렇죠? 예, 뭐 그냥 인적 자원에 뭐 재정적 자원 또 자연적인 자원도 하여튼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고 그런 거죠. 그래서
저발전 지역일수록 더 불리하다 이런 얘기죠, 여건이. 그게 이제 이게 딜레마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앙에서 뭐 그런 불균형 발전이 됐으면은 이제 불을 창출해 가지고 그걸 재분배를 해서 자꾸 낙후된 지역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는 이제 불가피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에서 또 중앙에 너무 의존한다는 것도 또 한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지방은 지방대로 주어진 여건에서나마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 잠깐 뵌 사이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시장님께서 서울대학이 여기 시흥시하고 해서 국제 캠퍼스 만드는 거 알고 있냐고 그러세요. 근데 저는 평소에 그렇게 이렇게 저 잘 인식이 안 돼 있던 개념이에요. 그 제가 그러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그랬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2009년부터. 그러니까 아 그 말씀을 들었던 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긴 했었는데 우리 교수들은 평소에 그 저 본부에서 이렇게 뭐 행정적으로 하는 걸 잘 몰라요. 물론 공문도 다 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교수들이 모르게 하는 건 아니죠. 모든 걸 다 이렇게 딱 그때그때 알려주는데도 우리 평소에 관심을 안 갖다가 이제 뭐 나중에 결정할 때나 비로소 이제 이렇게 뭐 저기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시흥시가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제 서울대학교하고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태제가 그겁니다. 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제목인데 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같이 영역이 다른 그런 주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뭔가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하고 시흥시가 같이 하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국제 캠퍼스 서울대학교 국제 캠퍼스 부지 이런 거는 일종의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화 방안에는 이 협력적인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이게 중앙지방 간의 협력도 있고 또 중앙부청 간의, 부처 간의 또 협력도 필요하죠. 여기서 시흥시에서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뭐 근교부가 뭐 걸리는 게 있고 뭐 또 행안부가 또 뭐가 있고 뭐 기재부가 있고 온갖 게 다 걸리죠. 그죠? 그러면 또 그건 또 중앙부처 수준에서도 또 서로 협력을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지방 간에도 협력이 필요하죠. 그죠? 네, 지방 간에도 옆에 시도하고도 또 필요하고 또 정부, 기업, 시민사회 공동체 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콜래버러티브 거버넌스다. 아까 제가 그랬죠. 거버넌스라는 말 앞에 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는다 그랬죠. 이게 지금 콜래버러티브 거버넌스 이게 이제 협력적 거버넌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뭐 번역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하여튼 혼자서 하기는 어렵고 단일 조직이 하기는 어렵고 이제는 다른 조직들하고 더불어 일을 추진하는 이런 걸 지금 권장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정책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다영역 조직들 간에 협력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요 다음 그림을 이게 그림이 안 뜨네요. 아 이제 뜨는구나. 이게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보면은 하나는 저쪽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정부 계층제 원리. 예, 아주 가장 전통적인 그런 거죠. 아주 법에 정해진 그러한 제도 내에서 제도적인 조직들이 주어진 그 명령 계통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그런 방식이죠. 가장 전통적인 겁니다. 아직도 이게 이제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이것이 아주 골간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약간 시장 개념을 좀 이렇게 가미한 거예요. 이 전통적인 거버넌스 방식에다가 약간 시장의 거버넌스, 이 마켓의 거버넌스를 약간 가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면 아웃소싱 같은 게 이제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민간 기업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일을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서울대학교도 한 15년 전만 해도 이 경비 업무, 그 다음에 청소 이런 걸 다 우리 자체 직원들이 했었어요. 그전에는 뭐 서울대학교 직원이 아니라 아예 교육부 직원이 한 셈이죠, 예전에는. 그랬다가 서울대 직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완전히 전부 외부의 용역을 맡깁니다. 그래서 전부 아웃소싱으로 하죠. 이런 게 이제 약간 시장 개념을 여기다가 전통적인 방식에다 이제 가미한 거죠. 이때 이제 이걸 통제하는 방법이 아까 여기서는 명령 통제 규제 뭐 법령 이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소위 주인 대리인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가 주인 에이전트 프린스폴이라고 하죠. 주인이고 그 다음에 그 청소 대행 업체가 있죠, 그죠? 청소 대행 업체가 의뢰 관계죠. 그러니까 이 에이전트 즉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갑을 관계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인 대리인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통제를 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네 번째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거는 완전히 시장 경쟁 원리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본래는 정부 부문에서 하던 것을 아예 그냥 민영화를 해버린다든가 민간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 네 번째 방식이죠. 그래서 이 과거에 1980년 이전에는 서양의 나라들도 대부분 이 방법이었었어요. 이 전통적인 거버넌스 방법. 그랬다가 이 방법하고 이 방법을 많이 가미하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 영국의 경우는 79년부터 미국의 경우는 80년부터입니다. 79년, 80년이 뭐죠? 뭘 의미하죠? 79년에는 영국의 대처 수상이 취임했죠. 그죠? 1980년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을 했어요. 1980년에 제가 박사 논문을 막 쓰고 있을 때인데, 미국에서. 점심 때 이렇게 나가서 이제 이렇게 그 강당 같은데 이렇게 계단이 있고, 텔레비를 하나 위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샌드위치를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식이 뭐라고 그러냐면, 연설문 중에 무슨 얘기 했냐면, 정부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 문제 자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취임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자꾸 줄여야 되겠다. 줄이고 정부가 하던 일을 전부 민간 부문을 전부 돌리겠다.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때 남의 일 같지가 않죠. 왜? 저는 행정학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행정학 교수를 할 사람이고 제가 이제 가르칠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대상으로 연구하는 게 정부고 내가 가르칠 사람들이 정부에 가서 일할 사람들인데 정부는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유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쇼킹하더라고요. 이게 독특한 저 취임 연설도 다 봤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그때가 뭐냐면 바로 소위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이게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1980년부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두 번째 방식과 네 번째 방식이 그냥 막 확산이 됐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이 웬만한 공공시설을 다 그냥 공공시설이나 공공 프로그램을 다 민영화를 시작했죠. 그래서 한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왕만 빼놓고는 뭐 다 민영화할지 모르겠다는 뭐 농담도 나오고, 뭐, 그 정도로, 그냥 막 민영화가 그냥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근데 이제, 이게 영국이 가장 그 진원지였었어요. 신자유주의에. 근데 영국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소위 영연방 국가들,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그냥 전부 확산이 됐습니다. 미국도 사실은 같은 계통이에요. 미국도 뭐 영연방국가는 아니지만 소위
영어를 사용하는 OECD 국가들에 속하는 겁니다. OECD 나라 중에 영어를 쓰는, 그래서 English speaking country.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이런 나라들이 이제 영어를 쓰는 OECD 회원국인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앵글로 아메리칸 계통이 이제 운영하는 나라들 아니에요? 여기 공통적인 문화가 있어요. 마치 한중일 세 나라의 공통된 문화가 있죠, 그죠? 그 바탕에 뭐가 있죠? 유교 문화권이라고 그러는 게 있죠, 그죠? 예, 유교 문화권 이제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옛날에 예전에 몇천 년 동안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중국식의 그런 통치 방식이 많이 이제 서로 닮아가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죠. 마치 그것처럼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다섯 개 나라는 앵글로 아메리칸 그 나라들은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 나라들의 비슷한 문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전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들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개척하는 뭐 그런 자유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들이에요. 유럽 대륙의 나라들은 좀더 공동체주의가 강하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앵글로 아메리칸 계통의 나라들은 그래서 일찌감치 시장의 개념이 생겼어요. 이 시장 자유 경쟁 시스템의 이 개념이. 그래서 오히려 이 국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산업화되고 그러면서 국가 역할이 필요해지면서 조금씩 확장이 된 거고 그 이전에는 상당히 자유방임적인 그런 것이 뿌리가 있습니다. 유럽 대륙의 나라들하고는 그 점에서 많이 차이가 있어요.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프랑스나 무슨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하여튼 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시민들은 또 국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국가가 그런 일을 하도록 또 세금을 또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감들이 있고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사람들은 세금 적게 가져가라. 그 대신 난 우리들한테 뭐 해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나라예요. 예, 뭐, 우리한테 당신들이 세금 많이 걷어다가 뭘 많이 해주겠다는 건 우린 싫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재미난 게 의료보험이 미국에서는 없었어요. 국가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어요. 그랬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통과시킨 거죠. 통과시켰는데, 그것도 그냥 뭐, 이제 공화당하고 이제 서로 신경질 하다가 했는데, 뭐 그냥 알맹이 다 빼고 껍데기만 했다고 또 비판도 나오고 그런 정도예요. 그게 이제, 본래 미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의료보험을 왜 국가가 하느냐? 내가 알아서 하겠다. 마치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 각자 사시죠, 그죠? 이 자동차 보험 회사한테 따로따로 사잖아요. 그죠? 계약하잖아요. 의료보험도 우린 각자 하겠다. 네, 이게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국가라는 것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면 세금이 필요한데 그거 싫어하는 나라입니다. 세금 많이 걷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달라. 이런 게 아주 강한 나라인데 이제 그래서 그 앵글로 아메리칸 계통의 나라들은 20세기에 이제 이러한 그 전통적인 방식을 하다가 이두 번째 또는 네 번째 시장 경쟁 원리를 도입하는 방식,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거버넌스 방식을 도입하기가 쉬웠던 나라들이고, 또 그걸 좋아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영국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개 국가에서 이제 이런 신보수주의가 확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쟁 원리가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그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한 30년을 했습니다. 근데 우선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너무 시장 경쟁 원리를 정부 운영에다 적용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게 나타났어요, 증세가. 예를 들면 뭐 최근에 예를 들면은 미국이 왜 이라크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죠? 이라크하고 전쟁을 하는데, 미국 시민들은 자기네
자기네 국민이 자기네 그저 자손들이 군대 나가가지고 외국에 그것도 외국에 가서 전쟁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것을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쓰죠. 아웃소싱. 군인들을 아웃소싱 하는 게 뭐예요? 용병이죠, 용병. 미국 사람들이 용병을 많이 써요. 용병을 썼는데 이라크전에서 용병들이 이제 전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 오죽하면 용병으로 나갔겠어요. 그 뭐, 정말 얼마나 형편이 어려우면은 남의 나라 군대에 돈을 받고 가서 그 용병으로 하겠냔 말이에요. 그냥 뭐, 정말 아주 정말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윤리의식이 없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에도 몇개 그런 게 그때 소개된 거를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뭐 이를테면 뭐 그냥 무자비한 일을 저지르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누가 찍었는지 모르지만 또 그게 동영상으로 막 요즘엔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고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고 그랬죠. 뭐 이를테면 뭐 제가 뭐 말을 올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아주 비윤리적인 그런 짓들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나타나는 거죠. 뭐 그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이두 번째 또는 네 번째 방식에 또 한계가 또 있는 거예요. 유리한 것도 있는데 확실히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 경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한마디로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없어요. 또 아주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방식이 이 전통적인 방식은 과거에는 또 전근대적인 방식을 개혁하려고 저 방법을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또 많이 발전된 모델이지만 그러나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와서는 또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걸 개혁하는 방법으로서 지금 이두 번째, 네 번째를 우리가 도입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쟁, 시장 경쟁 원리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게 언제겠어요? 좀큰 소리로 얘기해 보세요. 98년입니다. 그때가 무슨 해예요? 예. 그때가 97년 말에 외환위기를 우리가 맞았어요. 그죠? 외환위기를 맞으니까 IMF에서 돈을 꼬아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꼬았는데, 돈을 꼬주는 측에서, IMF에서, 세계은행에서, 당신네들 돈 빌려가는 대신에, 이런 개혁을 하시오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두 번째 또는 네 번째 방식을 적용해서 정부 개혁을 해라. 이거를 조건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98년, 2월에 취임한 정부가 무슨 정부예요? 김대중 정부예요. 그죠? 근데 김대중 정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김대중 정부는 좀 진보적인 정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여야만 됐고, 그 다음에 왜그 IMF에서 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개혁을 해야만 됐던 거죠. 그 개혁은 뭐냐? 진보적인 거와 정반대 뭐예요? 시장 경쟁 원리를 적용하는 신자유주의, New Right 계통의 개혁을 해야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그 김대중 그 대통령은 진보적인 대통령으로 생각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취임하면서 오히려 신자유주의, 신우파적인 정책을 한 2년 반을 추진해야만 됐던 거예요. 이게 아주 그 독특한 건데. 근데 그 당시에도 아시아 국가들이 우리만 이제 외환위기가 아니고 그때 아시아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외환위기를 맞았었어요. 인도네시아 뭐
타일랜드 뭐 이렇게 다 맞았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 근데 우리나라는 김대중 정부가 IMF의 가이드라인을 받아가지고 개혁을 2년 반 동안 서둘러서 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빚을 갚았어요. 빚을 뭐 2년 만에 다 거의 다 갚았습니다.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제일 먼저 아주 신속하게 탈출한 나라예요. 근데 오히려 그 아시아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안한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 나라들은 오히려 오랫동안 그이저 경제 위기가 더 지속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쟁 원리를 적절하게 도입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더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극단적인 어느 한 가지 방법보다는 이것을 이렇게 적절하게, 요거는 적용 가능하다, 이건 적용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가려서 적용하는 게 제일 아주 실용적이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걸 조금 개혁하려고 두 번째, 네 번째를 이렇게 이제 적용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90년쯤, 90년대에 와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또 새롭게 나온 게 이제 이 거버넌스 방식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버넌스는 뭐냐? 이거는 여기는 정부가 직접 독점적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약간 시장 경쟁 방식을 좀 도입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좀더 시장에 좀더 의존하는 거죠. 아예 그냥 아예 정부가 직접 받은 것을 아예 시장에 민영화해 버리는 방식. 그러니까 이제 공기업 같은 거 전부 민영화하고 이런 게 이제 네 번째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정부 부문하고 저 공공 부문하고 영리 부문, 영리 부문이라는 건 시장 부문이죠. 이게 기업이죠. 그다음에 비영리 부문. 비영리 부분은 뭐냐면은 기업도 아니고 공공조직도 아닌 시민사회 공동체 부문이죠. 이 3자 영역이, 이세 영역이 서로 협동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치가 뭐냐면 호혜주의라고 그랬습니다. 호혜주의가 뭐냐면 서로 상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얘기예요. 일방적으로 뭐 정부만 혜택 받기려고 그러면은 기업이나 시민사회 공동체가 참여하겠어요? 참여 안 하죠. 또 기업이 혜택을 보는 사업에 누가 정부나 시민사회 공동체가 협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쪽만 이익을 봐가지고는 안 되고, 이 3자가 모두 같이 혜택을 보는 그것이 기본 원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간이 7시 50분이죠. 제가 말씀드리기로 한 30분, 나머지 30분은 마지막에 토론 시간 간다고 그랬죠? 예. 요거는 제가 넘어갈게요. 그러면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 여기 저, 이게 지금 스웨덴 학교 아니에요, 그죠? 스웨덴 학교가 이제 처음에 제가 이렇게 아, 왜 스웨덴 학교였을까 생각해보니까 신필균 교장 선생님이 여기 교장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제가 아 바로 그냥 알아차렸습니다. 신 교장 선생님이 스웨덴에서 오래 계셨고 스웨덴을 한국에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죠. 근데 이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독특한 나라죠. 아까 그 담당관님께서도 뭐 말씀하셨지만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뭐 인구가 많고 그런 나라는 아니죠, 결코. 큰 나라는 아니죠. 면적은 없지만. 그렇지만은 아주 아이디어라는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복지 국가가 발전된 나라고 아주 이상적인 그런 운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스웨덴의 학자 중에 하나가 탈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탈쉬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제가 발음하는 거는 아마 이 영어식 발음이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달리 발음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탈쉬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요 문단이 있어서 제가 늘 이걸 인용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버넌스는 경제 사회 발전의 핵심 설명 변수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좋은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성장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거버넌스, 즉 나쁜 거버넌스의 특징으로 뭘 들 수 있냐면 부패, 낭비, 또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공적 수단을 남용하는 거, 착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쁜 거버넌스의 특징인데 이런 나쁜 거버넌스는 불행하게도 그 나라를 퇴보와 분열과 파괴의 악순으로 이끈다. 이런 이제 문장을 썼어요. 그게 2000년도에 이 OECD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어요. 그 보고서 이제 21세기를 지향하면서 21세기 우리가 어떤 거버넌스를 추구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설계하면서 OECD에서 만든 그 책자에 이 그 한 챕터를 이분이 썼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또 이제 하나 또 이렇게 소개를 드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ood governance라는 개념입니다. 좋은 governance, 우리 말로 그냥 번역을 하면 좋은 governance인데 이 그림을 어디서 포함하냐면요. UN ESCAP이라고 그래가지고 UN의 경제 사회 그러니까 요 아시아 패시픽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을 위한 경제 사회 이사회예요. UN 산하 기구입니다. 여기서 개발한 모델인데 좋은 거버넌스의 8가지 요소를 들고 있어요. 그 좋은 거버넌스의 8가지 요소 중에 첫째는 어카운터빌리티예요. 책임성. 둘째는 투명성이에요. 트랜스퍼런시, 투명성. 그다음에 레스폰시브니스, 즉 대응성. 그다음에 equitable and inclusiveness. 이게 뭐냐면 이제 공정성이라는 얘기죠. 공정성, 형평 또는 뭐 공정성, 포용성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작년, 재작년 뭐 한 2년 동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에 들었던 책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의 그 샌델이라는 사람, 마이클 샌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 정의란 무엇인가가 유행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많이 그 정의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또 교육방송에서는 그 샌델 교수의 그 강의를 또 이렇게 저 녹화에다가, 녹화했다기보다는 뭐 거기서 아마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서 파는 모양이죠. 그걸 사다가 이제 돌려주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그런 현상을 보면서, 아, 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구나.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 박사학위 논문이 이 주제예요. 배분적 정의입니다. 배분적 정의론을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게 언제냐면 81년 여름에요. 그런데 30년이 지나가지고 30년 동안 저는 박사학위 논문 쓴 사람인데 별로 찾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의라는 거 가지고는 그들이 30년이 지나니까 이제서 한국 사회에서 정의에 대해서 막 관심들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제서 한 세대가 지나서 이제 막 관심들이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 에퀴터블하다, 이 공정하다, 형평이 있다 이런 얘기고 인클루시브니스 이거 뭐냐면 포용한다는 얘기죠. 사람들끼리 서로 포용한다. 이게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effective and efficient하다는 건 뭐냐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이런 거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가 제일 잘 되는 데는 역시 시장이에요, 시장. 이 시장 경쟁 원리가 제일, 효율성은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시장에서만 일이 이루어지게 놔뒀다가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예, 정의가 실현이 안 되고 그렇죠. 또 포괄적이지 못하고 그렇죠. 포용이 안 되죠. 그다음에 법의 지배, 예, 법치, 법치가 이제 그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예, 참여, 파티스페이션이죠. 참여. 그다음에 컨센서스 오리엔테이션, 즉 합의 지향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리더라도 혼자 앞에서 예, 끌고 가가지고는 안 되죠. 예,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이해가 되고 의견을 내놓게 이렇게 자꾸 유도하고 그런 리더가 이제 앞으로는 더 훌륭한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 책임성, 투명성, 대응성, 그다음에 공정성, 효과성, 효율성, 그다음에 법의 지배, 즉 저 법치, 합법성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합법성, 그다음에 참여, 그다음에 합의. 이 여덟 가지 요소를 좋은 거버넌스의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버넌스 앞에 이렇게 붙은 수사 중에 하나가 협력적 거버넌스다 그랬고 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건 뭐냐면 한 조직 내에서도 협력이 이루어지지만 이를테면 뭐 시흥시청에서도 옆에 부서하고 다른 부서하고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또 중앙정부에서도 교과부 뭐 행안부 이렇게 부처 간에도 협력이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다영 여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영역 간의 협력이라는 거예요. 서로 영역이 다른 거. 즉 정부 영역과 시장의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이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은 시장하고 정부하고 시민사회 공동체가 협력을 잘 할까요? 예,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뭐, 한 정부 내에서도 부처 간에도 협력이 안 되는데, 더군다나 영역이 다른데, 예, 협력이 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리더십이 중요하죠. 리더십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센티브가 중요하죠. 서로 협력하게끔 만드는 어떤 유인 효과가 있어야 되죠. 그걸로 이제 일테면 그런 거를 찾아보면은 정부는 왜 독자적으로 자기들의 공공 문제를 해결 안 하고 기업이나 또는 시민사회 공동체 뭐 같이 하자 그럴까? 어떤 경우에 그럴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정부가 과부하가 걸렸어요. 오버로드가 생겼어요. 근데 서양의 나라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9년, 8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신자유주의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그래가지고 시장의 개념을 자꾸 도입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통치불능 상황이었습니다. 서양의 나라들이 더 이상 이 거버넌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갔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저 시장 부문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게끔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독점적인 공공 문제 해결 방식,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죠. 정부가 독점적으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거. 이것은 시장에서의 독점 기업이나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경쟁이 없으니까 그냥 비효율적이고 소위 정부 실패를 초래한다. 저는 국립대학 교수였잖아요. 작년까지는. 지금은 서울대학이 국립대학이 아니죠. 예, 법인화가 돼가지고. 근데 1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립대학이었는데 제가 강의하다가
그렇게 비품을 쓰잖아요. 뭐 백목도 쓰고 지우개도 쓰다가 좀잘안 되잖아요. 백목이 잘 부러진다든가 뭐 이러면 농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제가 행정학 교수니까 그런 농담을 하죠. 이거 조달청 물건이로구나. 예. 학생들이 막 웃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제 행정학 공부하는 애들이니까 금방 알아듣죠. 조달청 물건이로구나 하면 이게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조달청 물건은 뭔가 하여튼 좀그 품질이 좀 낮다라는 개념이에요. 그왜 그런 게 생겼냐면은 정부가 바로 이 시장보다 시장 경쟁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조직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독점을 하니까. 정부도 하나의 독점 조직이니까, 경쟁이 없으니까, 그, 뭔가 퀄리티가, 품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나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 전후해서 시장 경쟁 원리를 정부에도 막 도입을 하게 된또 배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이 다른 부문하고 이 시장 부문하고 시민사회 공동체하고 협력을 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럼 기업은 또왜 정부 하는 일에 기업이 참여해서 협력을 할까? 아, 기업으로 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윤을 챙기는 사람들인데. 왜 협력을 한다는 말인가? 이게 사실은 실현 가능한 얘기냐? 이렇게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아웃소싱 하는 거를 자기들이 사업을 참여해서 이윤 추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서울대학교의 경비 업무, 경비 업무를 갖다가 민간 업체에 용역을 준다 하면 그 민간 회사들이 경비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들이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부로부터 이제 아웃소싱 하는 사업을 받아서 하거나 또는 민자 유치 사업에 뛰어들거나 이런 건다 이윤 추구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또 이윤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업이 결국은 자기들이 제품을 사갈 사람들이 누구예요? 사갈 사람들 국민들 아니에요. 국민들이 잘 돼야 기업도 잘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기업들도 사회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기들이야 아주 이기적으로, 단기적인 이익만 추구해가지고 국민들의 삶이 아주 핍박해진다. 그럼 국민들이 주머니가 가벼우면은 그게 물건을 사겠어요. 국민들의 삶도 윤택해져야만 또이저 자기들이 제품을 팔 수가 있죠. 그래서 기업들도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미지를 또 제고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재벌들이 그런 그 동네에 뭐 무슨 제과점도 한다 뭐 이런 건 정말 사실 창피한 얘기죠. 기업들이 뭐 자기들이 하는 주력 업종만 해도 뭐 엄청난데. 그래서 그 최근에 몇년 사이에 나는 그런 일들은 전부 기업의 이미지에 아주 안 좋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 뭐 기업들도 이렇게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또 그런 게 있다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시민사회 공동체는 또왜 참여하는가? 시민사회 공동체는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예, 기업하고 달리. 그렇다고 또뭐 국가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도 아니죠. 그러면 왜 하는가? 우선 가치관의 실현이죠. 예, 여기서 저 시민단체들이 공익 추구를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자발적인 활동을 하는 거죠. 여기 저,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건 아니고, 여기 저 성균관대학의 이명석 교수가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게 뭐냐면은, 몇년 전에 왜
태안 앞바다에서 그 삼성하고 관련된 무슨 유조선이 그 유출 사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이쪽 부문은, 이거는, 민간 부문이에요. 이쪽은 정부 부문이에요.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뭐 해서 쫙 이거는 전부 정부 부문입니다. 근데 민간 부문에서도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그 태안 앞바다에 그이 피해를 갖다 극복하려고 애들 썼죠. 그죠? 이때 솔직히 저는 부끄럽게 못 갔어요. 저는 못 갔는데 그때 이렇게 소식으로 이렇게 뉴스로 접하기에는 그냥 시민들이 주말에 가가지고 그돌 하나하나를 걸레로 닦고 그랬다는 거를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의 시민사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됐구나 이제. 저는 아주 아주 그때 참 감개무량했는데 이게 이분들이 그이 바닷가에 가서 이 가족이 가서 그 돌을 닦을 때뭐 때문에 했겠어요? 자기 자아실현이죠, 자아실현. 내가 이 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와서 이런 봉사를 한다. 그게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죠. 자아실현을 위해서. 또 하나는 이제 또 사회적 기업 같은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죠.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해서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어떤 그 기업을 만들고 그 기업을 통해서 또 나온 수익금은 다시 또 재투자를 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지금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전할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협력적 거버넌스의 사례를 몇 가지 제가 이렇게 좀 예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세크라멘토 카운티라는 게 이게 저 우리나라의 군 개념하고 좀 달라요. 그냥 직역을 하면은 카운티지만은 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렇게. 근데 하여튼 그 세크라멘토 카운티라고 하는 데에서 이렇게 저 공무원하고 기업하고 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이제 이렇게 뭐 스마트 정책을 폈다. 뭐 이런 사례. 또 오레곤 주에서 또뭐 풍력 발전소를 건립한 사례. 위스콘신 주에서 뭐또 나비 서식지 보호 계획을 추진했다든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샌프란시스코를 이렇게 저 만이죠,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쑥 들어와 있는데 그 만의 생태계와 치수사 복원을 위해서 또 여러 주의 주민들과 정부기관이 또 연방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뭐 그런 걸 했다. 또 연방재난관리청 FEMA라고 아주 유명하죠. 우리로 치면 소방방재청에 해당하는데 이 연방재난관리청이 또 캐나다하고 이제 미국 이렇게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서 캐나다의 이해관계자들하고 같이 풍수방지 협력사업을 했다. 뭐 이런 뭐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우리가 협력적 거버넌스 예를 들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새로운 거버넌스의 적용 영역을 좀 보면요. 우선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죠. 국가 부문, 시장 부문, 시민사회 부문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서울시장 하시는 그 박원순 시장이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매니저제 하고 있죠. 했었죠. 그 전에 과거 했었죠. 그죠? 이 아름다운 재단 같은 게 이제 조기 사례, 저 사례에 들어가겠어요.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도 같은 개념이고, 또, 사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미국의
요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국의 USDHS라는 게 뭐냐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뭐냐면 저 국토 안전부죠. 국토 안전부. 이게 언제 생겼냐면은 9.11 테러 당한 다음에 9.11 테러를 2001년이죠. 그죠? 2001년에 9.11 테러를 당했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어떤 그렇게 큰 테러를 당하기 처음이죠. 생전 처음이죠. 미국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온갖 방안을 찾다가 이걸 찾았,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하나의 원인이 뭐냐. 이제 처음에 그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네. 도대체 미국이 없는 게 없는 나라인데 어쩌다가 그 테러를 당했느냐.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하나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조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방정부의 기구들 간에 조정이 안 됐다. 예를 들면 CIA하고 FBI하고 또 뭐 군대에 있는 정보기관하고 뭐 이런 그 기관들 간에 안보 관련 기관들 간에 서로 이 협력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조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만든 거예요. 국토안보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22개의 기구를 다 그쪽 그 밑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FEMA라고 그 재난안전청도 저 부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새로 만든 부처 속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부처를 만들고 여기서 이 부처를 운영하는 작동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이 계층제 방식하고 연결망 방식, 즉 네트워크 방식하고 과거 방식의 이 수직적인 명령 계통 이 방식을 혼합해서 쓰는 뭐 그런 것을 여기서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예술을 적용한 도시재개발.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예술이라기보다는 뭐 도시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죠? 도시디자인. 그래서 이제 도시를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재개발하고 그럴 적에 이왕이면은 예술적인 감각을 넣겠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저 공원을 만들거나 뭐 할 때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큰 개념은 도시 예술, 퍼블릭 아트라고 그래요. 아, 저 공공 예술이라고 그러는데, 공공 예술을 적용한 도시 재개발. 이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록봉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일부러 가봤어요. 록봉기 힐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재개발을 했고, 또 하나가 요코하마 신도시, 이런 데를 이제 재개발할 때 바로 이 개념을 썼는데, 여기 지금 록봉기 힐의 이 사진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런 지대였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저개발 지역이었었어요. 동경 시내에서. 근데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바꿨는데, 이게 단순하게 빌딩만 올라가고 뭐 이렇게 불야성을 이룬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문화적인 도시예요. 미술관도 있고, 뭐, 온갖 문화시설 있고, 곳곳에 그냥 이 조각품들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문화를 이제 감안해가지고 도시 재개발을 했는데, 이때에, 바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동경 시도, 이렇게, 물론 주축이 돼서 했지만은, 기업도 참여하고, 또 시민사회 공동체도 참여하고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추진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록봉기 힐을 제가 한번 가봐서, 아, 우리나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이미 한 대를 할 수 없지만은,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 데는, 저런 방식을 적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작년에 제가 누가 좀,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었어요. 어딜 갔냐면은,
신도림역 있죠. 신도림역에 거기를 한좀좀 조금 오래됐어요. 오랜만에 가봤더니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신도림역 주변에 대성그룹이 완전히 그 재개발을 했어요. 자기들이 원래 거기 땅이 있었대요. 그 대성그룹이 예전에 이제 대성연탄, 우리 어렸을 때 대성연탄 유명했는데 그 연탄 회사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그렇게 큰그 이렇게 재개발에 주축이 됐는데 뭐 호텔도 짓고 무슨 뭐 백화점도 짓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들 보고 바로 이제 거기서 그 저기 와서 한번 보라고 그래서 몇 사람이 가서 이제 이렇게 둘러봤는데 보니까 뮤지컬 극장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록봉기 힐을 모델로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셨냐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좀 저기 좀 입바른 소리를 좀 했습니다. 록봉기 힐 같이 하려면 좀 문화가 좀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덜 들어갔습니다. 그 얘기 좀 했는데 록봉기는 정말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동경에 가시면은 여기 한번 방문하실 만해요. 보면요 뭐 아주 그 조각 작품들도 좋은 것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고 아주 예술적으로 도시를 기왕지사 재개발하는 걸 아주 아주 참 멋있게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갈등 해소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는 틀림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좀 조금 좀 이렇게 발전이 덜 됐다고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뭐 그렇지만은 외국에 나갔다 오면은 우리도 꽤 발전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전을 많이 했는데 그 60여 년 만에 우리 된거 아니에요? 65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짧은 기간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그냥 상처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온갖 상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냥 온갖 갈등이 뭐 정부 부처 간에도 갈등, 뭐또 정부와 민간 간의 갈등. 또 민간끼리도 갈등, 그죠? 입집단 간의 갈등. 뭐저 지금은 저 세종시로 옮기고 있지만 과천 옛날 과천에 가 보면 아휴 뭐 이익집단들이 와가지고 저 확성기 대고 그냥 저기 하는 거 보면 서로 다른 이익집단에 와서 서로 그 이렇게 서로들 거기서 싸우더라고요. 의사회 약사회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갈등이 이제 심한 아주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를 고갈등 사회다. 아주 갈등이 높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글쎄 우리가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이제 발전하는 단계에서 이제 그 변화 과정에서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계속. 그러면서 이제 좀더 유리하게 덕을 본 사람과 손해 본 사람들이 있는 법이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앙금이 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한저 국책연구원장을 몇 년을 했는데 그때 정부에서도 필요로 했고 또 우리 같이 일하던 박사님들도 그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고 그래서 공공갈등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리실에서 이제 그 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갈등 해소를 위해서 연구도 하지만은 또 갈등 관리 교육 프로그램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연구원인데, 한국행정연구원인데, 지금도 그 갈등 해소로 그 교육 프로그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핵심 개념이 이 협력적인 의사결정, 요 방식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공의사결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행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또 이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 여러분, 아마 여기 저 시흥시에서도 지금 참여 예산제라는 게 여기도 조례로는 돼 있을 거요. 그죠? 예. 제가 그 한번 저 지난 가을에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한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참여 예산제를 조례로 다 만들었더라고요. 이 참여 예산제가 뭐냐면은 예산이라는 건 정부가 이 저 시정부가 당연히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시민들이 어떤 형태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이제 참여 방식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 이것도 협력적 거버넌스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80%로군요. 80%가 조례를 제정했고, 그 다음에, 그런데 그 80%는 제도화를 했지만은 실제로 참여예산제를 지금 시행하는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 몇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것도 어떻게 할 거냐도 이제 갈등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제도화의 과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시민사회 발전입니다. 시민사회가 발전해야 시민사회가 이렇게 참여를 하고 그래야 이게 이제 되는 건데, 우리나라가 시민사회가 아주 부진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80년대죠. 여기 우리가 87년도에 요쯤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이행이 됐다 그러는데, 요때부터 시민단체 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고 있어요. 근데 시민단체 수는 이렇게 늘었지만은 이제 그게 아직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비리를 폭로하는 이제 이런 역할에 치중을 하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이 협력적인 거버넌스에 같이 참여해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의 과제죠. 또 하나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과 NGO 간에 신뢰 구축이 있어야만 협력이 가능해진다. 이게 신뢰 구축이 되는, 신뢰 구축이 얼마나 됐느냐가 바로 소위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입니다. 자본 그러면 우리는 캐피털, 자본 그러면 경제적인 자본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쓰는 말을 쓰고 있어요. 소셜 캐피털. 사회적인 자본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신뢰죠. 신용. 신용, 신뢰. 저거는 돈이 없어도 서로 믿고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이 사회적인 자본이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의 시민단체가 이렇게 양쪽으로는 팽창해 있지만 신뢰는 우리는 굉장히 약하다. 정부, 여러분들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시민사회 공동체를 그렇게 솔직히 이렇게 신뢰를 하세요? 간단치 않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정부에서 보면 시민사회가 믿음직스럽지 못하죠. 근데 반대로 또 시민사회 쪽에서 보면은 정부 공무원들을 또 신뢰 못하는 거예요. 서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시민사회나 정부는 기업을 또 못 믿잖아요. 이제 이윤 추구만 하는 사람들. 그죠? 근데 기업에서 보면 또 정부를 못 믿어요. 밤낮 그냥 뭐, 요즘에야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은, 그저 정치 자금이나 달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서로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신뢰가 구축이 약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이 아직 굉장히 얕게 아주 얕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다. 이게 구축이 돼야만 비로소 협력적 거버넌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 제도와 기반의 격차를 극복해야 된다. 중앙대 지방 수준 간의 기반의 이제 이 격차가 심하죠.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대 비수도권 대도시 대 농어촌 간의 또 지역 격차가 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낙후된 지역은 이게 이제 넘어져도 뭐 코가 깨진다고 말이죠. 낙후됐는데 게다가 발전하기에 여건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뭐 애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협력적 거버넌스 또는 굿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이렇게 소개하고 이렇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그런 걸 하는데 외국에 살던 미국의 경우에 일테면은 시라큐스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시라큐스 대학이 아주 행정학 프로그램이 좋습니다. 거기에서 소위 콜라보러티브 매니지먼트, 즉 협력적 관리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개발하고 있어요. 또 USC의 그 정책대학원이 또 이 콜라보러티브 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고 있고 또 그 중국에 가면요 국가행정학원이라고 있어요. 국가행정학원이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중앙공무원교육원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행정연구원하고 이걸 합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와 교육을 다 하는 그런 데인데 그 국가행정학원에서 본래는 China School of Administration이었어요. 영어로 번역을 하기를. China School of Administration. 그대로죠. 행정학원이죠. 근데 작년 여름에 가보니까 이걸 Administration을 Governance로 바꿨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 중국도 이제는 전통적인 관리라고 하는 행정 관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거버넌스 개념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패러다임 체인지를 하고 있는 거구나.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희망 제작소 같은 데서도 열심히 이런 거를 지금 전파하고 있고 행정연구원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력 갈등 관리 연구단 또 성균관대학의 행정대학원 이름을 국정관리대학원으로 바꿨어요. 거기도 또 지방행정연수원에 제가 지난 가을에 특강을 가서 한번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하더라고요. 활력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2012 지역 거버넌스 과정 그래가지고 일주일짜리 과정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지방에서 여러 지방 시도에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와서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조금씩 자꾸 확산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례에 앞으로 그걸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 시장님이 아까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아, 참, 우리가 그걸 하고 있지 않은 걸 제가 비로소 생각이 났는데 교수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대학하고 시흥시하고 같이 여기다가 국제 캠퍼스 만든다. 이게 협력적 거버넌스예요. 예. 그래서 시장님 말씀이 서울대학교가 이렇게 부지가 있고 그러나 그 주변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시흥시는 정부 영역이죠. 서울대학교는 영리단체는 아니에요. 그죠? 서울대학교 어떻게 보면 제3섹터예요. 영리도 아니고 정부 부문도 아니고 제3섹터예요. 그 다음에
시장 부문은 뭐예요? 학교 부지를 에워싸고 있는 그 민간 부문이에요. 그 기업 부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세 영역이 제1영역, 즉 시흥시, 제2영역, 기업, 그다음에 제3영역, 서울대학교와 같이 해서 서울대학교 캠퍼스 만든다. 이 전형적인 협력적 거버넌스가 될 거고, 성공하면 제가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여기다 사례에다가 크게 좀 앞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혹시 질문이나 그런 게 있으면.